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2 2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지구본 연구소 저희 연구소장님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세계 곳곳을 주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아주 춥디 추운, 안 그래도 추운데 나라까지 추운 스웨덴. 네, 거기를 한참 돌아봤고요. 우리 김프로님이 따뜻한 나라 제발 좀 가자는 강력한 요청에. 거봐, 예. 얼마나 추워졌어. 딱 추워졌을 때. 겨울왕국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원래 겨울왕국, 진짜 겨울왕국인 노르웨이로 다시 한번 가볼까 하다가 아유, 너무 추워요. 잠시 좀 내려왔습니다. 네. 따뜻하게 좀 오늘 가죠. 예, 그래서 따뜻한 나라 뭐 하면은 밑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네. 너무 내려가면 다시 또 아프리카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바다도 좀 있고. 따뜻하기도 하고. 근데 왜 추운 나라 중에는 특히 못 사는 나라는 별로 없을까요? 그게 19세기 때 유럽 우월주의자들이 이제 그 갖고 있던 논리 중에 하나였죠. 사람이 추우면 부지런하고 부지런해진다. 추움을 견디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절실함이구나요.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더운 지역들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언제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식량을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고 먹고 사는 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 사람이 그래 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들이 이제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이광효 수상이 싱가포르 이광효 수상이 이제 그 논리를 깼죠. 더운 나라도 안 게으르다. 에어컨만 줘봐라. 다 부지런히 할 수 있다. 아, 그리고 추운 나라가 뭐 부지런하고 잘 산다는 것도 다 거짓 말이야. 러시아 몽골, 보세요, 러시아. 몽골 뭐 이런데 진짜 골시립지. 부지런해요? 일부 유럽에만 한정된 얘기로. 몽골은 지금 가면은 영하 한 20도 정도 되죠? 20도, 30도. 20도 예. 모르겠. 저는 완전히 추울 때는 못 가보고. 제가 예전에 2월, 네. 3월달에 갔더니 영하 20도 정도 되더라고요. 냄새를 견딜 수가 없다는데. 예. 거기가 저걸 태잖아. 갈탄인가? 갈탄을 떼고 온갖 폐기물 타는데 요즘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네. 단속도 하고 뭐 다른 연료도 주고 그래가지고. 네. 자, 그래서 따뜻한 나라 바다도 있고 예. 아프리카까지는 안 내려간. 일단은 지중해. 다시. 지중해. 예. 자, 지중해. 예. 그래서 오늘은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중해는 뭐 섬이 많죠. 네. 가장 큰 섬이 어딜까요? 지중해에서? 예. 이태리 옆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마피아의 고향. 예, 마피아의 고향. 시칠리. 그렇죠. 시칠리아. 아, 네. 시칠리아, 뭐 시실리 네. 여러 가지로 읽는데, 자관 시칠리아가 제일 커요. 시칠리아가 제일 커서 시칠리아는 인구만 해도 한 500만 명 됩니다. 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크레타? 아니다. 크레타도 순위권 안에 있습니다 보면. 네. 사르데냐라고 그래서 네. 예, 좀 서쪽으로 이탈리아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예, 사르데냐 섬 있고. 근데 그 저 섬은 우리가 굉장히 큰 섬인데도 우리가 별로 이렇게 뭐 가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코르시카랑 사르데냐가 일부러 거길 찾아가기가 좀 애매하죠 보면 위치가. 뭐 시칠리아 같은 경우는 그 이탈리아를 연결돼서 쭉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하면 네. 뭐 나폴리 정도까지 오면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라고 해서 내려가 볼 만한 어떤 그런 그래요. 지역인데 비해서 사르데냐 아니면 이제 코르시카 같은 경우는 굳이 네. 내가 뭐 나폴레옹의 생가를 내가 한번 방문해 보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코르시카를 가든지 네. 아니면은 뭐 사르데냐에 가서 내가 굳이 이탈리아의 어떤 여러 모든 곳을 다 보겠다. 이런 거 아니면 사실 굳이 갈 일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크기는 꽤 큰데. 네. 여기는 뭐 그 이탈리아 소유예요? 그렇죠. 시칠리아랑 사르데냐는 이탈리아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큰 섬이 이제 키프로스. 키프로스? 예, 지중해 동쪽에 보시면 네. 이제 있는 키프로스 섬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나폴레옹이 태어났던 코르시카. 코르시카는 어디입니까? 코르시카는 이제 사르데냐 남쪽에 있죠 보면은 그 밑에 아, 북쪽에 있죠 보면은 아. 북쪽에 예예 예. 붙어 있죠 보면 이건가 아, 코흑스라고 써 있네 예, 코흑스 예. 아 근데 저기 프랑스 땅이에요? 예 프랑스 땅입니다. 오 저건 또 왜 프랑스 아 저 프랑스 남부하고 좀 붙었고 그래서 대마도 같은 땅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초반에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 이제 원래 뭐 지리적으로 이탈리아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네. 이탈리아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나폴레옹이 그 다음에 네. 이 지역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파고들었던 그렇구나. 면도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코르시카 다음으로 큰 섬이 이제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크레타. 예, 크레타 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일 큰 시칠리아 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구가 한 500만 되고 면적은 한 2만 5천 네. 정도 되는 이제 꽤 큰 지역이죠. 대한민국이 10만이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지역이고 우리 같으면 벌써 아마 다리를 놨을 거예요. 그 이탈리아 반도랑 한 3.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뭐 여러 차례 옛날 고대 로마 시절부터 다리를 놔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직까지 다리를 못 놓고 있어요. 안 놨어요? 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적에 가려면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심지어 기차도 들어가요. 다리 없는데? 예 배로? 배를 태워서? 예 기차가? 기차를 배에 태워가지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저기 대통령 선거 공약 때 나왔죠. 보면은 열차 페리라고 그래가지고. 한 칸? 몇 칸을 이제 태워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긴 있겠다. 예, 못할 건 없겠네. 실어가지고 내려놓으면 다시 가면 되니까 사실 뭐 못할 건 없는데 아, 효율이 철도, 떨어지죠. 철도를. 그렇죠.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뭐 시칠리아 그러면은 이제 마피아의 고향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옛날 폼페이 이제 몰락을 예. 이제 가져왔던 이제 에트나 이제 화산 예도 여기 이곳에 있고 열차 페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제 막 화면으로 네 화면으로 좀 한번 보여주는 네. 예. 큰 배에다가 아 열차도 몇 줄로 가네요. 한 대만 가는 게 아니라 아 저게 열차예요? 컨테이너 아니고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 예. 아. 대단하네요. 예. 다리를 놓지 저럴 바에는가 터널을 뚫든가 이게 돈 이게 이제 돈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가 이제 상황이 좋으면 민자로 하면 다 쓸 텐데, 벌써 했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다리를 놓으면 이제 세계에서 최장 이제 다리가 되는 거죠. 이 다리가요? 그래구나. 아, 저 홍콩 마카오 저 저게 더 길 텐데 3km 훨씬 넘을 걸?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길이는 훨씬 거기가 길 텐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길다는 거는 이제 그 교각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주경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밑에 다리에 밑에 교각을 쭉 받고 다리 세우면요 뭐 키웨스트만 가도 뭐 어마어마하게 긴 다리들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수심이 깊어가지고 아~ 그렇게는 못 하고 해야 된다. 양쪽에다가 이제 큰 탑을 세워서 현수교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수교는 이제 이 경관 사이가 멋있지? 길수록 네, 멀수록 멋있죠. 이제 힘들고 돈이 많이 들죠. 보면은 거기 수심 깊은 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까지 다리를 쉽게 낮았으면 벌써 낫겠죠. 이제 보면은 아 수심이 깊어서 그냥 예. 교각 교를 못 교각을 놓는다. 예, 그렇게 만만했으면은 로마 친구들이 벌써 했죠. 아, 예. 이제 아. 우리 최 박사님께 어떻게 아셨어요냐는 물어보지 마. 안 하기로 하죠 이제 우리. 아니 나 우리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궁금해서. 그 정도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거지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갈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중에? 예, 이 섬들 중에서 그러니까 독자적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있는 섬 중에서 작은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작은 나라가 몰타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프로스가 있습니다. 키프로스. 예.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곳은 이제 키프로스고요. 네. 오늘 키프로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키프로스가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다 남아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이하죠. 아, 키프로스도 분단국이에요? 키프로스도 이제 북남으로 이제 분단돼 있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분단국가의 일종이죠 이제 보면. 어쩌다 분단됐어요? 자기들끼리 거의, 자기들끼리 예. 싸우다가 아, 이제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넘어오지 마. 예. 역사 키프로스에 또 최준영 박사님 같은 분이 있어. 그럼 우리가 북한이 남한이 뭐 어쩌다 분단됐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다 이렇게 된 거야. 아, 우리만 키프로스만 세계 분단국가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한국이란 나라도 있었네요. 뭐 이러면서. 걔들은 어쩌다 그렇게 됐대요? 싸우다가 싸울 뻔 했죠, 사실. 좀 싸우기도 했고. 예. 아, 대충 그래서, 지도 보니까 뭐 터키 밑에 레바논 예. 옆에 뭐 요렇게 이제 붙어 있는 나라네요. 그래서 그렇죠? 키프로스를 가기 전에 잠깐 몰타 이야기를 해 드리면 네. 몰타는 정말 작아요. 한 316km니까. 네. 서울이 한 600 정도 되니까 서울 반만한 사이즈고 몰타는 어디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 나오죠 이제 보면은 키프로스 왼쪽 아닐까? 자 찾았습니다. 네. 몰타는 아주 작아요. 정말 줄이다 보면은 네. 이게 어딨나 싶을 정도로 이제 작은 어디쯤 있는지를 주로 좀 알려. 아 튀니지 옆에네요. 네. 아, 그래서 시칠리 밑에 시칠리아에서 시칠리 아프리카로 네.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저곳을 다 사이에 놓고 이제 독일하고 영국이 치열하게 싸웠죠. 몰타가 옛날에 무슨 협상하고 뭐 이런 저 회의 뭐 이런 거 했던데 예,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 몰타 협상 얄타. 아니요. 아, 얄타도 있고 네. 몰타도 있어요. 했겠지. 무슨 협상이라도 했겠지. 아, 여기서 뭐 한 거 예, 있다니까. 맞습니다. 그 네. 레이건인가? 부시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랑 네. 했었나요? 그때 이제 냉전 종식에 관한 냉전 종식. 예,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했을 때 이 몰타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어쨌거나 이 뭐 키프로스나 몰타 이런 지역들은 태평양 아 저기 지중해에 떠 있는 섬인데 옛날서부터 네. 이제 거쳐가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다 보니까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곳을 많이 또 사람들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적 획득 때문에 찾습니다. 몰타나 키프로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국적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돈이 있으면 뭐도 바꾸는데 뭐 학적은 못 받고 뭐 이런 말씀도 옛날에 종종 하셨는데 요즘에 돈이 있으면 국적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얼마냐가 문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몰타 같은 경우는 몰타나 키프로스는 이제 EU 회원국이잖아요. 네. EU 회원국이다 보니까 여기 국적을 사면 EU 마음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 그래요? 예. 거기 여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시민권이니까. 오, 얼마예요? 좀 비싸요. 일단은 얼마요? 일단은 좀 비싸요. 200만 유로. 그러니까 한 26억 원. 오. 정도를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이니까. 더블 S만 10배 났어도. 아, 그냥 돈으로 내는 건 아니고 거기 부동산은 한 200만 유로 정도 사면 된다. 사고 그다음에 15만 유로를 이제 펀드로 이제 이건 완전히 이제 기부한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15만. 예, 예. 그러면 합하면은 이제 한 215만 유로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만 유로라고 그랬는데 네. 일부를 팔 수 있어요.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50만 유로 정도만 이제 남겨놓으면 예, 되긴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키프로스 같은 동네는 이걸로 통해 가지고 한 5조 원 이상을 2013년 이후로 벌어들이고 있어요. 국적 판매. 이거 가면 좋아요? 그래도 한 6, 7억 드는 건데 우리가. 왜 가지? 거기 가면 뭐가 좋아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어드밴티지가 별로 없죠. 내가 뭐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빼고 나면 글쎄 내가 세금 안 낼 경우 뭐 돈 갖고 나가려면 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나라를 나가도 세계에서 거의 탑이죠. 보면은 네.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나라 분들한테는 돈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국적이 매우 매력적이에요. 자식들한테 하나씩 해주고 싶은 이제 그런 국적이라는 그러면 거지. 우리 것도 좀 팔죠? 아 우리도 팔면 대한민국 만약에 이 국적을 돈 받고 팔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여권 뭐 초록색 여권 어디든지 팔 수 있어요. 거기다 건강보험 또 얼마 좋아. 그러니까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원치 않으시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여론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만 많은 나라들이 뭐 투자 이민 뭐 아니면은 이제 투자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시민권들을 많이 사고 팔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카리브해나 주로 섬나라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포르투갈이나 이제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럴 것 같아. 우리 지방 도시 뭐 인구 줄어드는 곳 어정쩡한 곳 몇 개 지정해서 그치? 거기서만 살아라. 거기서만 아, 살아라. 우리도 그 영주권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 다섯 개 지역인가 있어요. 있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제주도도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올림픽 치른다고 많이 투자해놨는데 그 콘도도 안 팔리고. 아, 그 콘도를 국적이랑 세트로 된 메뉴로 팔았어요? 그 팔면 이제 그 국적까지는 아니고 영주권이 나오죠 이제 보면. 아. 그래서 몇 군데 이제 낙후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면 지금도 이제 영주권을 우리나라도 부여를 해줘요. 그럼 우리나라 여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계는? 영주권이니까 우리나라 와서 이제 거주하고 그다음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까지는 있는데 시민은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민권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좀 지나면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 네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네. 이제 이 중에서 키프로스. 아 키프로스. 예, 키프로스 가볼 텐데 키프로스는 이제 그 키프로스 섬하고 비슷하게 생긴 나라를 예전에 지구본 연구소 1부 때 한번 저쪽 카리브해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IT. 맞아요. 예,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과 IT가 예, IT 왼쪽 오른쪽 예, 있는.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 이 키프로스는 이제 남북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전체 면적을 따져 보면은 한 만 제곱킬로미터 좀 넘어요. 한 12,000 정도 될 텐데 13,000 좀 안 되는데. 남 키프로스가 한 92,000, 아, 네. 9,2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북 키프로스가 한 3,300 정도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북쪽이 좀 사이즈가 작고, 네, 작은 편이죠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게 도대체 왜 갈라졌고, 도대체 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면 역사를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간에 주로 역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역사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키프로스 위치를 이제 지도상에서 찾아보시면은 뭐 딱 보면 교차로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이제 그리스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네. 터키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동로마 제국 예전에 터키 지금 이스탄불을 이제 수도로 하고 있는 동로마 제국 영향권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처음에는 그리스 문명의 영향권을 이제 영향으로 이제 태어났다가 이후에 이제 뭐 아시리아, 페르시아, 뭐 이집트 이런 모든 문명들이 다 한 번씩 내 땅으로 이제 만들었던 영향권으로 만들었던 어떤 그런 지역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혼수품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번 했었어요. 혼수? 예, 혼수. 결혼 선물로. 야, 혼수 치고는 예, 나간다. 그 로마의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한테 결혼할 때 선물로 준 땅이 이제 이 키프로스 섬이에요. 결혼할 때 선물로요? 예. 그때부터 부동산들은 되게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 볼륨이 있어야 이제 아마 대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동로마 제국 땅이 됐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동로마 영향력을 받다가 7세기에 네. 이제 그 이슬람이 생기면서부터 이 지역에 이제 이슬람 이제 영향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슬람은 주로 아무래도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중동 네. 육지를 하다 보니까 바다 쪽은 좀 진출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밌게도 688년에 동로마 제국하고 당시에 이제 이슬람 쪽하고 이제 타협을 봐요. 저 섬은 꽤 중요한 섬 같긴 한데 저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자니 견적이 안 나온다. 같이 다스리자. 나눠서 공동 통치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적당히 서로가 관할을 하고 네. 뭐 누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 뭐 그거 가지고 쳐들어왔다고 신경질 내지 말자. 뭐 이런 이제 정도였던 거죠.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시간도 무진장 길어요. 300년. 300년 동안은 그냥 서로 그렇게 예. 평화의 섬이네. 그렇죠. 나름대로. 그래서 비교적 약속을 잘 지켰어요. 보면은. 그래서 300년이 거의 다 되던 시점이 돼서 다시 동로마가 이제 우리 땅이라고 선언을 이제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뭐 아랍 입장에서 즉 이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중해로 나갈 때 교두보 정도 그냥 지나가서 뭐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곳 하나 정도 있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 뭐 동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거를 지키자고 죽자고 싸울 만큼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이 그 십자군 전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네. 키프로스가 이제 딱 가기 좋은 교두보가 되는 거죠. 일단 키프로스에 상륙을 해서 좀 배멀미도 좀 이제 가라앉히고 전열도 좀 정비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그 뭐 동로마 제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외국에서 힘 있는 애들이 때로 몰려오니까 네. 키프로스를 다스리고 있던 분들이 이제 이 당시에 아 그럼 우리 동로마 제국에서 독립을 이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군 전쟁 때 참전하려고 이 지역에 왔던 사람들한테 이제 통행세를 뜯어냅니다. 아, 예. 너 우리 땅에 왔으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물 쓰잖아. 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물값 내. 뭐 여기 항구 쓰잖아. 돈 내. 뭐 자관 여러 가지로 이제 괴롭힙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주로 괴롭힌 상대가 이제 잉글랜드. 지금 영국에서 나왔던 이제 십자군들을 괴롭히는데 당시 이제 그 영국 그 십자군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 리처드 1세였죠. 사자왕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괘씸한 거죠. 이 키프로스가 주방을 만한 게 자꾸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여기를 점령해버려요. 정복해버려요.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또 한동안은 또 잉글랜드 영토가 됩니다. 이 동지 중에 난데없이 이제 잉글랜드 영토가 이제 하나 생기는 거죠. 이제 네. 보면은.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 때 키프로스는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뭔가 독자적인 이제 행보를 이제 걷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나라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독자적인 나라로 이제 크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제 또 성장을 하면서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제 우리가 그 소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서 장사하기 좋은 어떤 목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땅 해서 또 15세기 말에 자기들이 또 합병을 합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세력들이 다 한 번쯤은 이제 다 갔던 땅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1571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 힘이 빠지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힘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에 네.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는 주로 여기 계시던 분들이 주로 그리스인들, 그리스 후손들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터키계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이주를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뭐 종교는 달라도 네. 평화롭게 살았대요. 이 시절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종교라는 별도의 종교를 믿었지만 이 오스만 투르크 친구들 특징이 뭐 너가 뭘 믿든 난 신경 안 써. 그냥 뭐 좋을 대로 믿으세요. 단지 이슬람을 믿으면 인센티브가 있고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주는. 뭐 이제 관직에 진출할 때도 조금 더 혜택을 주지만 뭐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잡아 족치진 않는 대신 이제 세금도 좀 더 내고 애매한데 네, 승진하려면 아무래도 좀 불리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장애물은 없지만 특히 장애물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하나도 없는데 예,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냥 뭐 내가 농사 짓고 살겠어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에도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리스 그러면 그리스 문명이 있었고 대대 손손 쫙 내려오다가 양면이 네. 내려오다가 지금까지 내려왔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리스 문명은 있었죠. 있었긴 했지만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축이 이미 이제 로마로 가고 서유럽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발칸반도 지역은 이슬람 세력권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그리스 문명의 후손인지 이런 인식조차도 없었어요 보면은. 아 그래요? 네. 아 신전이 그렇게 뻔히 남아 있는데도. 네. 저게 뭐 뭔지도 모르고. 아. 그냥 우리는 이제 그리스 종교를 믿었으니까 이슬람은 아니야. 뭐 이 정도 인식만 이제 있었지. 어떤 우리가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인식이 별도로 이제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에 이제 눈을 뜬 서방, 특히 이제 영국 사람들 뭐 시인 뭐 그 바이런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 이 지역을 가서 이제 글을 쓰고 답사를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리스 후손들인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쟤네들을 좀 일깨워 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제 그리스인이라는 인식을 이제 하게 되고 민족 의식을 갖게 되는 좀 이제 그런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뭐 그리스인이나 뭐 터키계나 뭐 그냥 한 동네에서 서로 이제 다른 마을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보면은. 종교 좀 다르고. 예예. 예. 그래서 그 종교가 다르다는 게 뭐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네. 나중에 이제 이후에 그리스 계통들이 이제 민족 의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고 터키도 이제 민족 의식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갈등이 촉발이 돼요. 우리는 민족 그러면 아 뭔가 되게 뭉클하고 되게 좋고 이게 이제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민족주의라는 의식이 생기면서 제국들이 붕괴하고 많은 내전과 다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보면 싸움의 명분이 좀 되는 그렇죠. 거죠. 싸움의 명분이 됐던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옆집 아저씨 뭐 이웃집 아줌마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갑자기 되니까. 다른 사람이 되니까 저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 지역은 그래서 19세기 말 1878년에 이제 영국 땅으로 이제 바뀝니다. 키프로스가요? 네, 키프로스가요. 그래서 지금도 이 키프로스에는 영국 해군 기지가 두 곳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치외법권 같이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치외법권까지는 아닌데 네. 뭐 자관 대규모 영국 그래도 그 대형 해군 제국의 이제 해군이 네이버 시리 네이버 그 로얄 네이비가 아직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1925년에 이제 영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이제 이 지역에 건설을 해서 직할로 네.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1960년에 이제 키프로스가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해서 잘 살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주민 구성이 한 77% 정도는 이제 그리스 계통이고요. 네. 절대 다수죠 보면은 터키계가 한 18% 한 20%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독립을 했는데 한 땅덩어리에서 이제 서로가 좀 으르렁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렇게 다수가 소수를 좀 배려를 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헌법을 만드는데 이제 그리스 계통 이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아무래도 머릿수가 많으니까 집권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터키계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차별적인 헌법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 잘 아시겠지만 터키랑 그 그리스는 원래 사이가 안 좋죠. 좋죠. 예. 예. 아주 한바탕 어떻게 보면 민족 그 청소도 서로 한 번씩 했고 그 도시를 서로 바꿔가면서 네. 이제 대규모 난민 사태를 이제 빚기도 했던 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응어리들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러던 차에 이제 그리스계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터키계는 이러다가 우리 몰살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두려움이 되니까 이제 옆에 있는 터키에 SOS를 칩니다 1963년에. 그래서 터키가 파병을 하려고 움찔움찔 이제 하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 유엔이 아 저러면 또 싸우지 싶어 가지고 이제 유엔 평화 유지군을 이 지역에다 파병을 하면서 일단은 막아요. 일단은 막는데 그래서 애매하게 흘러가다가 1974년에 이제 친 그리스계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군사 정부를 수립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터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쟤네들이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영토를 하고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터키계를 탄압할 것 같으니까 터키가
이제 7월 달에 같은 이제 쿠데타 일어난 지 5일 만에 전격적으로 파병을 결정하고 군인을 보냅니다. 보면은 터키에서 예, 터키에서 군인을 보내 가지고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이 키프로스 섬의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해요. 전체 섬의 한 40% 정도를 이제 점령을 네네네. 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자체 정부를 수립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게 1970 74년이죠. 4년치.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점령해 버린 거네요. 예, 군사적으로 점령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자치 정부라고 그랬으니까 키프로스라는 섬 전체에서 자치 정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네.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그때까지만 해도 좀 애매한 상태로 이제 있다가 1983년에 돼서 이게 뭐 애매한 상태가 있느니 차라리 독립을 하자. 그래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분리 독립을 합니다. 그럼 터키랑 같은 나라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겠죠? 별개의 나라인데? 나라인데 실제로 보면은 그 터키 보호령 같은 어떤 그런 나라죠 이제 보면은 코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예예 예. 터키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잘못하면 얘네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겠다 네. 싶어가지고 다시 유엔하고 영국군이 나서서 이제 완충지대 우리나라하고 따지면 DMZ 같은 그런 지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점선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쭉 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양쪽 완충지대고요 보면은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뭐 수도는 또 같이 써요. 아니 니코시아잖아요. 니코시아. 예, 양쪽 다 수도 니코시아예요. 북 키프로스, 남 키프로스 어디인가에 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완충지대 안에 있어요. 완충지대 안에 있고 수도 북쪽은 그래서 북 키프로스 수도고. 그럼 수도가 판문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와. 상당히 재밌는 지역이죠 보면은. 그래서 그.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남키프로스는 이제 그냥 남키프로스라고 안 부르고 그냥 키프로스라고 부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북키프로스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북키프로스를 승인해준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어요 터키 예 터키만 키프로스를 이제 국가로 예 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일체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무단 점령한 걸로 이제 간주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괴뢰 정부 비슷한 이제 그런 성격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2004년에 이제 남쪽에 있는 키프로스는 이제 EU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EU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그래서 키프로스 섬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네 개 권역으로 나눠지죠 그렇게 되니까 북쪽은 북키프로스가 있고 남쪽은 이제 키프로스 그다음에 그 사이에 UN이 설정한 완충지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키프로스 남쪽하고 동쪽에 이제 영국 해군 기지가 두 곳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크로티리라는 지역하고 데켈리아라는 그 두 개 이제 지역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끔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영국군 어떨 때는 미군도 이제 가끔 가서 이제 이 지역에 투입되곤 합니다. 보면은 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이제 유이한 이제 분단국이죠. 근데 분단국이면은 이제 통일을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유엔 차원에서는 되게 욕심이 나는 국가예요. 유엔 주도로 한번 통일을 시켜보고 싶은. 예, 남북은 이제 대판 아주 대차게 싸웠잖아요. 해볼 만한 프로젝트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덩치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여기는 이제 국가도 작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싶어가지고 지난 2004년에 이제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네. 통일 방안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북키프로스하고 키프로스 국민들한테 국민 투표를 제안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근데 북키프로스는 65%가 찬성을 했어요. 와, 우리 통일 찬성. 근데 남키프로스는 76%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렬이 됐고. 2010년도에 이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던 반기문 총장이 이 지역을 네. 방문해가지고 다시 이제 양국 정상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네. 통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라고 해서 2014년 2월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공동선언도 해요. 평화 통일 공동선언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2016년에는 이제 스위스 중립지대인 스위스에 가가지고 또 회담도 이제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회담을 해서 일부는 합의도 봤는데 한 결정적인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북키프로스에는 엄연히 자치권을 줘야 되는데 그럼 그 자치권 영역을 도대체 어디까지로 줘야 되느냐 네. 남쪽 그 키프로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치 영역을 좀 줄이고 싶을 것이고 북키프로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우리 땅 그대로 다 우리가 해야지 뭔 소리냐 이런 이제 영토를 어떻게 이제 관할하냐 행정구역을 관할하느냐의 문제도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북키프로스에 주둔하고 있는 터키군을 그럼 인정할 거냐
쟤네 돌려보낼 거냐. 네. 이 문제도 이제 있었던 거죠. 이제 보면 철군 해야 되겠죠. 사실 하려면. 그렇죠. 근데 터키, 이제 터키군이 와 있는데 어떻게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저 사진을 스트리트 뷰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러네. 이게 이제 남쪽이에요. 남쪽 네. 지역인데 저 철조망 너머에 터키 기가 보입니다. 예, 네, 터키 기가 보여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네, 터키 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건너면 바로 그렇죠. 터키가 지금 뭐 판문점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건너면 줄 하나 건너면 네.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 여기도 묘하게 그 겹치네. 우리 남쪽 국기는 파란색이던데 보니까 터키가 파란색이고 터키가 이제 이 지역을 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어떻게나 제일 기본적인 명분은 터키계 주민의 보호죠. 예, 예. 그건 명분이고. 명분이고. 실속으로는 이제 네.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이제 그 뭐 나왔어, 가스들이 이거.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해양 자원을 둘러싼 어떤 왜냐면 이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을 해놓고 네.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하고 많이 차이가 그렇죠, 나다 보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갈등을 빚다가 최종적으로 2017년 2월달 12월달에 연말에 이제 협상을 결렬을 선언하고 당분간 그냥 우리 삽시다. 라고 했던 거죠 이제 보면 특히나 이제 통일을 양쪽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던 이제 남북 정부가 다 교체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들어선 정부들은 이제 통일을 뭐 나중에 천천히 합시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결렬 상태인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엄중한 경계를 서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마음대로 이 옮겨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충지대들이 있고 그 사이 사이에 통로들이 있는데 네. 현재 한 9곳 정도. 예, 이제 연결 통로들이 있어요. 철조망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 사람들끼리는 그게 막 폭력적으로 치료하고 그러지는 않은가 보죠? 그렇죠. 예. 네, 다른 데처럼. 다른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다 우리처럼 막 서로 죽고 죽이고를 아주 거창하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기를 점령하겠다 정도도 아니고 뭔가 이제 같이 하기는 좀 불편한. 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아주 죽일 놈들은 아닌. 근데 이제 터키라는 나라가 이 지역에 개입을 해 가지고 놔두지는 또 않는 그런 애매한 이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시를 같이 쓸까? 제설 작업부터 시작해서 비 오면 복구 작업, 뭐 정전되면 누가 고치러 와야 되는데 예. 국가가 서로 다르면 예. 여기까지만 딱 눈 쓸고 가고 뭐 그래도 여기는 북키프로스나 남키프로스나 다 자기 그 땅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섬은 아니잖아요. 그 도시가 옛날 동베를린, 서베를린 생각해 보시면 서베를린은 물도 전기도 지하철도 다 애매한 상태였잖아요 보면은. 아 그런데도 그냥 나눠서. 그냥 나눠서 했잖아요 보면.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이제 분단 국가. 공식적인 이제 분단 국가죠 보면은. 우리한테는 우리도 만약에 남북에 저렇게 한 뭐 서너 곳에 연결 통로가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서로 교류하는 정도면은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점점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렇게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 관점에서 보면 참 부러운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 보이는 교류는 자유롭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를테면 북키프로스의 입국을 바로 한 경우에는 터키를 통해 가지고 북키프로스에 간 경우에는 여권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제 남키프로스나 아니면 그리스에는 입국이 안 되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월북 인사 뭐 이렇게 딱 뭐 그렇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예전에는 북키프로스 가려면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남쪽으로 먼저 가서 남쪽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 연결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그런 제한들은 이제 거의 없어져 가지고 그냥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편하게 상당 부분 그냥 이제 간단한 검문이나 이런 것만 받고 이제 남쪽은 그럼 여전히 그리스랑 아주 친한 상태예요. 그렇죠. 예, 남쪽은 이제 그리스 영향력이 크고요. 북쪽은 이제 터키 영향력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괴뢰 정부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한 나라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북키프로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남키프로스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하고요. 북키프로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면적이 한 35% 40%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북한 지역이 산악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북쪽이 평평해요, 오히려. 남고상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이제 북쪽 지역에서 나는 식량을 가지고 네. 섬이 먹고 살았어요. 어쩐지 북쪽이 좀 연두색이 많네. 연두색이 많죠, 이제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키프로스는 이제 그 식료품비가 싸고 네. 생활비가 적게 드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근데 이 북키프로스는 이제 터키만 수립한 그 정부를 인정해주는 이제 나라다 보니까 네. 좀 외로워요. 어쩌다 한 나라도 친구를 못 만들었어요.
반복하는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친구들 만들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 부키프로스 편을 터키 편을 들어줄 만한 그 뚜렷한 유인이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터키랑 붙어서 어드밴티지를 얻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터키 그건. 자체가 왕따구나. 그러니까 또 그런 면도 좀 있긴 아니, 근데 합니다. 그것보다는 그 점령 자체 그러니까 이게 분할하는 자체가 UN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합법정부에서 갑자기 점령을 해버리니까 무력으로 네, 이거는 무력으로 이제 합법적인 정부를 괴뢰정부니까 예, 누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행정력을 못 미치게 만들어놓은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도 그럼 대통령이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아. 선거도 따로 하고요. 근데 이제 부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돈은 이제 터키 돈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통화적으로는 완전히 터키 이제 터키예요 보면은. 그래서 네. 이 부키프로스는 이제 나라로 승인을 받지 못하지만 정식 외교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부, 호주 그리고 EU 이런 나라들은 이 부키프로스의 대표부를 두고는 있어요. 준 외교 관계죠. 그다음에 이제 부키프로스 자체도 이제 뭐 스웨덴이나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주요한 유럽 국가들에는 대표부를 이제 두고 중동 몇 나라에는 대표부를 두고 있는데 이 부키프로스는 아까 이제 김 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는 이제 니코시아. 키프로스도 수도 니코시아 똑같아요. 예, 우리로 따지면 서울을 이제 나눠 쓰는 이제 이런 셈이고요. 인구는 정말 작습니다. 32만 명밖에 안 돼요. 아, 부키프로스 전부다? 예. 정말 작죠 보면은. 우리 한 구 정도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보면은 네. 그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GDP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8,000. 1인당? 예. 사람 별로 없으니까 뭐. 사람 별로 얼마 없으니까. 예, 인구 얼마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관광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먹고 살기는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꽤 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기후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서 네. 이제 뭐 전형적인 뭐 지중해 기후죠. 그래서 좋겠는데. 이제 12월부터 2월달까지만 이제 우기고, 네. 그 지나면은 이제 좀 건조한 이제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하로는 잘 안 내려가니까 추위를 타신 우리 김프로님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추위는 타는데 갈 시간이 없네.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아까 터키가 그 갈등을 빚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예전에 이스라엘 편에서도만 말씀드렸죠. 이 그러니까. 지역에 로또가 계속 터지고 있다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농담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 모세가 우리를 엉뚱한 데로 데리고 왔다. 적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왜 이곳으로 데려왔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모세가 알고 있던 건 땅 속에 이제 뭐가 많았다는 걸. 아. 그래서 2010년부터 이 키프로스 섬 주변 지역에 엄청난 가스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대규모 가스전이 이제 발견되고 2018년 그다음에 2019년에도 초대형 가스전이 계속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북쪽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키프로스 남쪽 그 아, 남쪽에? 남쪽 그 근해에서 보면은 그래서 뭐 가스 제가 지금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가스전 하나 규모가 한 400억 불, 4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세 개 합하면 한 1,2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이 작은 나라 작은 섬에서 이 정도 가스가 나오면 뭐 어마어마한 히트 테슬라 식총하고 비슷하네요. 1200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키는 이제 약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키프로스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영향력을 해산할 테니까 여기 와서 하지 말고 남키프로스 주변 지역도 우리 땅이야. 네. 우리 해역이니까 얼씬거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이제 다국적 회사들이 계속 가서 이제 시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도 껴 있습니다. SK? 아니요, 석유공사. 석유공사. 석유공사가 이 지역에서 시출을 그 두 개 광구 정도에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딴 나라 다 터뜨리는데 우리는 지금 안 터지고 있어요. 아니 본부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본부가. 아, 희한해요, 자관. 그 본부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이탈리아랑 같이 이탈리아 그 N인가요? 그 다 그 저기 유명 메이저랑 같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15년하고 12년인가 두 차례 정도 이제 시험 이제 시구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뭔가 이게 자꾸 빗나가고 있는 듯한데 좀 아쉽죠 보면은. 부키프로스 지금 제가 해변 사진 하나 쭉 보고 있는데요. 진짜 예쁘네요. 예쁘죠 보면은. 네, 예.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에. 뭐 지중해죠. 전형적인 지중해 바다입니다. 보면. 가스까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지중해 동쪽에 이제 그러니까 보기도 위에 물은 놀기도 좋고. 네. 파이프 꽂으면 막 가스가 뿜뿜이고. 저기는 왜 이렇게 물이 맑지? 저기가 물이 맑은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이제 그것도 아세요? 영양가가 없어서 그래요.
빈 아, 영양화. 맞아요. 그렇다면 거기 예. 뭐 수초 같은 거 없다며. 그러니까 육지에서 이 원래 내려갈 때 영양분을 많이 쓸고 내려가잖아요. 흙을. 아. 흙이 우리가 보통 흙이나 먼지라고 그러는데 뿌옇게 이제 내려가는데 사실 그게 영양소들이 많고 그게 내려가 줘야 바다 안에 수초도 많고 물고기도 그걸 먹고 이제 많이 잡히는데 저 맑은 물은 이 지중해에 흘러 들어가는 강들이 좀 급하게 흘러요. 많은 강들이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충분히 영양소를 끌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가득가득 잡을 일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아 우리가 좋은 거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먹긴 좋죠 우리가. 그 동네 오징어 이런 거 많이 먹잖아. 아, 예. 대서양 이런데 오징어. 그러니까 이제 없다. 서쪽은 그나마 이제 대서양 쪽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서지중해 쪽은 이제 바닷물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러는데 동쪽은 좀 더 그리스나 이런 쪽들은 이제 그러지 않다 보니까 놀기는 좋은데. 놀기는 좋은데. 예.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산토리니 뭐 이제 이런데 예. 보면은 맑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를 얻으면 갔다 왔어요. 하나를 얻지 못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동해가 저 북한 땅, 북한 바다도 그렇고 저 위쪽에 러시아 쪽까지 그 한 바다 덩어리잖아요. 네네. 그게 전 세계에서 물고기 종류도 제일 많고 네. 사는 것도 제일 많고 넘버원이라대요 거기가. 동해가? 예.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석유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요? 그러면 중동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네. 전 세계에서 물고기가 어디서 제일 많이 잡혀? 그럼 그 바다래요. 그래요? 한류하고 난류가 그렇게 절묘하게 만나서 세계에서 물고기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And Japan.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일본이죠. 옛날에 우리가 2등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아마 1등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동해안에 들어온 물고기들은 정말 그 비참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보면은.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예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동해안에 그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한국하고 일본 뭐 온갖 어선들이 깔아놓은 그물들을 누가 표시를 해놨는데. 완전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볼 수가 없구나. 완전 지뢰밭이에요. 여기를 그냥 무사히 통과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 생각이 절로 들어요. 대부분 다 잡히고 또 예. 얼마나 잘 잡겠어요. 그게 1인 분들이니까. 그냥 뭐 쌍끌이에 뭐 온갖 뭐 다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 어종이 한 군데 없어져 버리는데. 명태? 명태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갔고요. 오징어도 요즘에는 이제 잘 안 잡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예. 많이들 이제 바뀌고 있는. 그 많이 잡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잡은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수온을 따라서 수온? 많이 가다 보니까 예.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수온 뭐 0.5도 변하는 게 그렇게 커 그런데 거기다 곱하기를 보통 뭐 한 5배나 뭐 한 10배 좀 해보면 느낌이 온다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5배를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고기가 느끼기에는 입장에서. 0.5도가 변하면 우리한테는 사람으로 따지면 한 5도 1도가 변하면 10도 정도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힘들잖아요. 굉장히 민감하고 예.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움직여 다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어업보다는 주로 이제 저런 바다를 끼고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동지중해 지역은 네. 가스 로또로 주변 지역들이 아주 바빠요. 아직 우리 기업들은 못 파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제 로또에 당첨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로또를 계속 구입은 일단은 구매를 해놓은 상태니까 계속 곧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잠깐 옆 동네로 보면은 이 네. 지역하고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이집트인데. 네. 이집트도 이제 또 그 터졌어요? 예, 터졌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조우루 가스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스전 하나가 한 120조 원 정도 되는 120조 원? 예, 규모가 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유럽 친구들이 이걸 평가를 해보니까 별 몇 년 안 남았어요.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이 가스전이 이 유럽 전체 그 소요량의 한 20% 정도는 책임져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책임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동지중에 자꾸 터져줘야 러시아 이제 의존도가 줄어드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키프로스, 요르단, 그리스 이런 나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동지중에 가스프롬이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오펙 미니판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가즈프롬 쇼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스 허브가 되겠다. 이렇게 나가고 이제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지난 이스라엘 시간에 말씀드렸던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가스전에서부터 네. 이게 키프로스를 지나서 그리스 본토까지 이어지는 1,900km짜리 해상 가스전 착공을 이제 이번 달 이제 하기로 서명을 했어요 보면은. 그리고 가스전 아닌 데가 이 바다에 별로 없네. 1,900km면.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이스트메드라고 부르는 이 가스전인데 이 가스전은 이제 이탈리아까지 이제 연결될 예정이에요. 보면은 이 가스의 소유는 키프로스. 일단은 뭐 키프로스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지금 이제 동지 중에 여러 나라에서 나다 보니까 일단 가스망을 깔아놓으면은 거기에 접속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매출은 각각의 나라로. 그렇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얘네들 동지중에 대부분이네 가수전이 지금 보니까. 예, 뭐 천지예요. 이바이어다. 아니, 논았는데 그러면 여기 예. 1인당 국민소득은 엄청 오르겠네요. 엄청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저 가스전을 어떻게 이제 지키느냐가 이제 지금 또 이제 고민이 돼서 그동안 이제 찬밥 신세였던 해군이 이제 좀 돈 내놓으라고 이제 맨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철천지 뭐 왼수라고 생각했던 중동 국가들도 이제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가스 저렴하게 공급해 줄게. 아, 그 면에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야, 근데 이 딱 그 이스라엘의 서안에 쫙 이렇게 쫙 면에 있네. 저 이스라엘 앞바다에 저기 저 그래. 바다. 그렇죠. 야, 저거 알고 저기 땅 저 땅 산 거 아니야, 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걸 알고 이제 저쪽으로 이제 이끌고 갔다. 개발 정보 샜는데 보니까. 아니 그 모세 때는 알려지다가 잊어버렸다가 시오니즘 아저씨들이 알베가 여기랬다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가스전 신도시가 저렇게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 딱 이렇게 야, 이거 정말 제대로 가스전 신도시. 아. 그래서 지금 그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키프로스하고 야. 이스라엘하고 그 사이 바다가 사실은 다 야. 이제 가스전이에요. 지금 정프로님이 보여주시는 거는 주로 이제 다 이스라엘 가스전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 아. 더 북쪽으로도 이제 키프로스 가스전들이 계속 있는 거죠. 쭉 있다고. 계속 있는 거죠. 아. 지금 저 경계는 지금 이스라엘 해역에 있는 가스전만 아. 보여주시는 거고 아. 키프로스 가스전 찾아보시면 다시 또 나와요.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덩어리구나 덩어리. 예,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아. 어마어마한 가스 덩어리가 이제 묻혀 있는 거죠. 신께서 너희들은 가스전을 주고. 한국 너네들은 명태를 줄게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야? 모르겠습니다만 뭐 받은 거야, 그걸 우리 저는 지금? 그 가스전보다는 명태가 나요? 근면 성실하고 사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경제력을 이룬 나라가 저는 더 좋습니다 보면은. 어쨌거나 이제 북키프로스도 아직까지는 북쪽 키프로스는 이제 가스전은 터지지는 않았는데 주변 지역이 원체 많다 보니까 있겠지. 조만간 터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기만 없기도 어렵죠. 아직까지는 이제 뭐 터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아. 주요 경제는 이제 그 서비스 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전체 GDP 그러니까 키프로스 북쪽이 지금 보니까 유전이랑 가스전 탐사 해역이네. 네, 탐사 해역인데 아직은 뭐 없다. 여기는 이제 터키가 우리가 알아서 할래.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을 네. 이제 참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키프로스 쪽에도 저게 우리 땅이야라고 선언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뭐라고 말하고 하지만 뭐 귓등으로도 안 듣죠 이제 보면. 키프로스 국적이 왜 비싼지 알겠네요 이제. 저거 다 이제 보면 저 다 정부에서 다 돈으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이제 기본소득도 받고 그럴 수도 있겠죠 보면. 좀 사야 되겠는데 저거. 200만 유로요? 그렇죠. 200만 유로. 그래서 이 북키프로스는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제 공공부문, 네. 무역, 관광, 근데 신기하게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북키프로스가 먹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이에요. 교육으로 뭘 먹고 살지 싶은데 북키프로스 인구가 다 합해 32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중에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북키프로스에만 10개의 대학이 있어요. 30만에 10개? 예, 10개의 대학이 있고 대학생이 7만 명이에요. 인구가 30만인데? 예. 그래서 15,000명은 북키프로스 출신의 대학생들이고 유학생이야? 그 다음에 35,000명은 터키 사람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합해보면 한 5만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는 이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 중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으로 온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학은 당연히 이제 터키가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한 이후에 74년 이후부터 이제 설립이 이제 된 지역이고요 대학들이고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동지중의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EMU라고 보통 부르는 대학이 가장 유명한 대학인데 뭐 네. 교수진만 해도 1,000명이 넘어가니까 상당히 대규모죠. 전 세계에서 한 50개국 이상에서 이제 사람들 모셔오고 우리나라 예전에 2010년 초반인가요? 우리나라 가스공사에 계시던 분인가 석유공사에 계시던 분이 이곳에 가서 교수 생활하시는 분 기사도 한번 나긴 했었어요 보면은. 아 가스 전공 교수님. 예 가스학과. 예 자원 아마 개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시긴 했는데. 이 키프로스 이 북키프로스에 있는 이 대학들이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죠. 키프로스에 네. 전체 학교가 한 10개 정도 대학 보이는데 대학교가 9개인가 10개인가 돼요, 보면은. 근데 북에만 예. 엄청 몰려 있어요, 북쪽에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이제 오게 하는 거죠. 키프로스 터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대학들이 다 뭐 EU라든지 이런 네. 이제 서로 학위 인증 뭐 이런 이제 그 기준들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학부를 졸업하면 이제 그 EU 내에 있는 여러 대학들, 대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영주권도 주나 보구나 비싼 거.
젊은이들도 많겠네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중동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바로 미국 좋아하는 거 많아. 미국이나 어디 유럽에 가서 내가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돈도 비싸고 실제로 입학허가 받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 북키프로스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일단 공부를 하고 가다가 거기서 학위를 받으면 아니면 편입해서 학벌 세탁 그렇죠. 좀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음 이제 그 길을 가기가 좋은 이제 거점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도 좋고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있어요 보면은. 오, 학교가 좋다. 학교가 괜찮죠 보면은. 되게 대규모 대학입니다. 뭐. 시설이 엄청 좋은데요. 그러니까 매점이 커 아니면 뭐 아니, 도서관 뭐 이런 데가 이거 도서관 같은 데다 예, 보니까 공부하는데.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 여기. 그래서 무슨 돈으로 저렇게 잘 살아요? 지금도? 지금 터키 정부가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하죠. 터키 아니 본토에 투자를 좀 하죠. 아, 터키는 본토에 투자 많이 해서 사실은 진짜 좋다. 예, 저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터키가 나름대로 없어. 관심들을 많이 공부를 안 해. 다 비었어. 학생이 없어 학생이 건물만 있고 건물들이 대체로 좋아요. 어쨌거나 신축이네, 이제 신축. 예, 어제 시작 끝났나 보다. 신축. 이 북키프로스 지역은 그래서 터키 경제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그래서 터키가 20세기 들어와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경기가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오랫동안 그래서 그 덕으로 투자도 많이 되고. 또 이 지역이 그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뭐 뭐든 투자 유치를 하려고. 근데 사실 저 지역은 이제 경제 제재를 받는 지역이에요. 네. 뭐 국가 승인도 안 받았기 때문에 저 지역에 들어갔을 때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애들도 저 지역에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요. 여기 북키프로스에 가면 뭐 유럽 영주권 이런 거 관계 없잖아. 국채로서 인정을 못 받는데 뭐. 그렇죠. 예. 이거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는데 이제 어쨌거나 뭐 인건비나 뭐 땅값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식적으로 수출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거나 이제 이런 좀 상황이 있긴 하는데 일단 여기 찍고 어디 가야 되나. 예, 예. 그래서 뭐 터키가 먹여 살리는 어떤 그런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내려면 그냥 터키 주소로 적어서 보내야 돼요. 터키 수신자가 키프로스가 아니고 터키 이렇게 적으면 터키에서 딱 받아보고 이제 아 이거 키프로스지 그러고 이제 보내주는 이제 이런 지역인데 통화도 이제 그래서 터키 리라를 쓰다가 이제 남 키프로스 네. 남쪽 지역 키프로스가 이제 그 유로를 쓰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유로도 많이 통용되는 이제 이런 이제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뭔가 앞으로 잠재력이 많은 나라이지만 뭐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터키의 그냥 한 지방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면은 터키 지금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이 정치 세력이 지금 북키프로스 쪽에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뭐 여차하면은 아 우리가 괜히 저기 들어가서 우리 그 술탄 모시고 사느니 그냥 우리 독립하자? 그냥 따로 남쪽이랑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앞니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키프로스 지역은 이제 아까 뭐 바다나 이런 그 자연 자원도 이제 매우 좋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이제 휴양도 많이 하고 날씨도 고용, 좋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언어는 터키어였어요. 언어는 터키어스죠 보면은. 거기 유학 가려면 터키어 할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돼요? 이제 터키어를 하지만 대학들은 여기 있는 대학들은 영어? 뭐 영어나 이제 이런 잉글리시 예, 이런 이제 영어들 언어들을 많이 쓰는 거죠. 왜냐면 이제 각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제화된 어떤 대학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볼 수도 있죠. 저는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신종 코로나 예, 이걸 보고 우리나라 대학들이 아, 정말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졌구나 싶은 게 중국 유학생 비중들이 되게 높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중국 이제 정원 애거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대학들은 다 2천 명, 그럼요. 예, 이상 되는 걸로 나오고 뭐 어떤 대학은 4천 명 재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4천 명이요? 예. 중국 학생들이? 예. 이게 아마 이제 학부생, 대학원생 뭐 다 합했을 텐데. 어마어마하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망설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이다 보니까 중국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일수록 졸업식을 캔슬하는 비율이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캔슬들을 많이 하죠 보면은. 야, 그럼 3월에 시작해서 그 앞에서 하숙치는 분들도 손님 없겠네. 이제. 지금 몇몇 대학들은 벌써 이제 2주 뭐 연기는 일단 선언은 한 거예요. 졸업식 취소는 대부분 대학들이 다 했고요. 졸업식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거 다 취소했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각종 콘도나 이제 네. 오리엔테이션 가기 좋은 이제 2월달에 단골로 활용했던 장소들이 지금 다 취소됐죠. 어쨌거나 이런 북키프로스에 한번 가서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지 않으세요? 네. 아, 환경이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적당한 전공은 뭐 좀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건 자기가 좋은 거를 하면 되는데. 뭐 박사님 가시면 뭐 할 거예요? 이 지역에서 뭐 가스가 터져나오니까. 가스 뭔가 자원 개발과 관련된, 자원과 관련된 어떤 그런 쪽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뭐 눈 빠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갑자기 헝가리인가요? 어디로 유학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왜 유학까지? 그랬더니 거의 의대. 예, 네. 거기가 이제 학비도 저렴하고 면허 취득도 비교적 쉽다. 유럽 그래가지고. 전역에서 의사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EU랑 우리랑 뭐 되면은 이제 그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내 친구 자제분도 한번 가셨어요, 맞아요. 아, 가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마 상호 인증 아마 안 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병만 잘 고치면 되지 뭐. 아, 그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안 돼요? 우리나라로는 의사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아직 안 되는 거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서로 자격증을 서로 뭐 인정해준다. 이런 뭐 한 이유. 우리나라 의협에서 아마 그 인정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걸 바라보시고 먼 나라까지 가신 분들이 많아요. 뭐 지중해, 저 카리브해 쪽도 뭐, 이제 뭐더라? 뭐 거기도 한참 광고를 안 썼어. 예. 의대, 치대, 거긴 좀 아마 치대 쪽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 라이센스는 안 준다. 네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사실은 이제 미국 변호사, 미국 그렇죠, 어떤 그렇죠. 주 변호사나 뭐 영국 변호사나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소송이나 이런 걸 하실 수는 없죠. 컨설팅 정도는 예, 하시고 네.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자기 국가의 어떤 면허를 발급받은 나라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때까지 내가 아는 걸로 필리핀 의대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돈 엄청 버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어느 시점에 잠깐 풀렸었나? 있었을 거야. 글쎄요. 정확한 사실은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런 네. 자격증 교환은 쉽지 않으니까. 아니 왜 법은 다르니까 A국의 변호사가 B국에 가서 변호사 하기는 어렵죠. 법이 다 다른 나라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 배가 아파서 헝가리에 가서 진찰 받으면 불안한 건가요? 아니, 우리 최 박사님한테 따질 건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헝가리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의사를 의대를 가려면 이제 힘들잖아요.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네. 공부 잘해서 힘든 또 6년 시절을 버티고 나면 또 국가고시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동남아에 있는 라오스 같은 나라는 없어요. 의사 시험 자체가. 응? 아 그러면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 의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병원에 가면 계신 거죠 이제 보면은. 아 뭐 안중근 의사 이런 분하고 막 컨셉도 다른 사람가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이런 쪽 의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이제 시험 체계도 만들고 교육 체계도 구축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면허나 이런 체계들이 갖춰지는 거는 상당히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쉬운 일은 아니고 그걸 또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이 북키프로스 오늘 쭉 가봤는데 저는 일단 대학 많다는 거에 굉장히 좀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정말 매력 느끼는 표정입니다. 조만간 한번 다녀오실 것 같아요. 막 인스타에 올라오실 것 같아요. 정프로가 이렇게 쭉쭉 찼는데 주로 이제 위민스 칼리지가 없어. 다 공학이야. 거기 또 약간 매력을 느끼는 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그럼 한번 여기는 일단 북 쪽은 봤으니까 또 남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제 남쪽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몰타까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가 작다고 이 뭐 이야기가 작은 건 아니니까. 이야기 작은 건 아니죠. 네. 우리도 뭐 나라 크기 비해서 얘기는 좀 많은 편이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남키프로스 그리고 또 이어서 몰타도 쭉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중해 키프로스로 안내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